G예요, G. 아! 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신비한 동식물사전의 채연입니다. 2019년도가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 가장 뭘 많이 할까요? 회식!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2020년도는 무슨 해? 경자년 쥐의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쥐를 닮은 동물들을 만나볼까 싶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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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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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이름이 포큐파인. 포큐? 네, 발음 잘하니까.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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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좀 해보실래요? 네, 좋아요. 네. 일단 여기를 좀 넘어가야 돼서 제가 먼저 들어가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어렵지 않아요. 저 다리 짧단 말이에요. 보시고 그냥 넘어오세요. 아, 선생님 이거 오늘 말 안 해줬잖아요. 저 못 넘어가요. 아, 저 다리 짧아요. 여기 잡으셔야지. 여기 잡으시고. 아, 창피해. 저 다리 많이 짧단 말. 성공.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이쪽에 와서 밥을 먹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모래가 많아서 여기 털어줍니다. 근데 생각보다 없네요. 네, 어제 한번 쓸었거든요. 오, 안정적이죠? 네네, 빗자루 잡는 법도 훌륭하십니다. 저 그때 코끼리 청소할 때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땅을 파는 습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바닥에 좀 군데군데 파여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요,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삽질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얘네들이 또 나무를 깎는 애들인데 이렇게 네. 구석에 이제 애들이 갖다 놓은 거를 또 잘 갈글 수 있게 꺼내주는 작업을 일부러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그렇죠. 갖다 놨군요. 오, 힘드세요. 그냥 사육사 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쵸, 아프지 않죠. 네. 저희가 아까 열심히 청소했잖아요. 네. 거기에 뿌릴 겁니다. 네. 제가 먼저 뿌려볼게요. 이 위에도 한번 뿌려보시겠어요? 어머, 위에도 올라가요? 노노노노. 잘했어요. 네. 아니군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모래를 먹지 말자고. 모래를 다 털었는데. 네. 포크파인 보셨어요?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요만하겠죠? 귀여울 것 같아. 3학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쥐를 닮았다고요? 쥐예요, 쥐. 아, 쥐인데 커다란 쥐예요. 아, 근데 지금 약간 충격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포크파인이랑 너무 달라서 충격적이에요. 그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관찰을 해보실까요? 혹시 뭐 조심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가시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가시로 공격을 해요. 어머, 이 아이들의 지금 몸에 가시에. 있는 네. 질감이 너무 좋아. 한번 찔러볼까요? 누구, 저를? 이쑤시개보다 나빠요. 네, 이게 지금 많이 달았는데요. 원래 네. 더 날카로워요. 달라요. 빨대처럼 생긴 네, 가시 네, 보이세요? 네, 네. 저게 소리가 나요. 저 소리가 약간 오토바이 시동 걸 때 그런 그러네요. 소리 되게 비슷하네요. 네네. 입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귀엽죠? 소리가 너무 좋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크파인의 이빨을 한번 보겠습니다. 봤어요. 되게 크죠? 이렇게 진짜 이가 이렇게 앞니가 툭 튀어나와있어요. 우와. 선생님, 이 다리 옆에 있는 거 뭐예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수줘야 되고 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옆에 있는 옆구리에 보이는 게 이 포큐파인의 젖이에요. 일반 동물과 다르게 얘네들은 배에 젖이 있는 게 아니고 옆구리에 있어요. 여기 옆부분에 있는 털은 이렇게 만져도 따갑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털 쪽에 이제 젖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냥 엄마는 엎드려 있고 이제 아기가 옆에 가서 젖을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네. 준비를 하셨나요? 벌써부터 사육사와 함께하는 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리얼하게 청소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셔라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소를 부터 해라. 네. 오픈도 도어 해주세요. 네. 영화 들으셨어요? 네, 천천히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어머, 귀엽다. 프레리 독인 이유는 네. 이제 프레리라는 넓은 초원. 지역을 의미하고 독은 이제 위협을 느끼면 개처럼 끽끽 짖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프레리 짖어요? 네. 어머 어떡해? 그냥 왔는데? 어떡했지? 이거 볼 발톱 너무 신기하다. 귀엽다. 너 진짜 귀엽게 생겼구나. 이게 밥그릇인가요? 네, 넓은 그릇에 우리 친구들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살짝 두겠습니다. 하루에 3끼 먹어요, 얘네들 또? 에버랜드에서는 2끼를 주고요. 자연에서는 낮에. 무한으로 먹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동물들을 방사하기 전에 일종의 장난감처럼 먹이를 걸어줄 거예요. 네, 와. 보이시나요? 우와, 이렇게 하면 네, 아이들이 네, 조심하시고. 점프해서 먹는 거예요? 두 발로 설 수 있는 동물이어서 근데 잡고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집게 하나씩 걸어주고요. 하나 더 끼워주셔도 돼요. 와, 근데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 아이들이 했을 때도 엄청 귀엽게 먹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귀여워.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어이구 어이구. 옳지, 가자. 우와, 다람쥐네, 진짜. 어머, 너무 귀엽게 먹는다. 이게 들고 엄뇽뇽뇽뇽뇽하게 먹구나. 친구들 굴 입구에 나와서 이제 네. 적들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두 발로 잘 서서 감시를 하는 편입니다.